자, 지금 준비한 리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이 스마트폰은 삼성에서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노트8입니다. 노트8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이 스마트폰이 애플사에서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10주년 기념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아이폰 X로 알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아이폰10이라고 합니다. 아이폰10.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는 평상시에 글라스 이제 액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이제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글라스를 씌우거나 필름을 씌우거나 뭐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관해서 사용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런 생폰을 씁니다. 저는 생폰을. 왜냐하면요. 이쁘잖아요.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이런 케이스에 아무리 이쁜 케이스를 씌워도 본연의 이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을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름이나 무슨 뭐 강화 필름, 뭐 이제 강화 유리를 씌웠을 때 뭐 성능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씌워지지 않은 원상태의 터치감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디자인을 늘 그대로 제 손에 담고 이제 사용하고 싶어서 저는 싫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노트 8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제가 사용을 한 거고요. 얘는 한 보름 2주 정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방에 그냥 넣어 다니고 우리 크로스백 있잖아요. 크로스백 평상시에 저희들 쓰는 크로스백에 그냥 넣어 다니거나 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 표면이 이제 어느 정도 기스가 났는지 표면 강도 실생활에서 이 표면이 어느 정도 강한지 강도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썼는 후에 이 표면을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주려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면을 잠시 전환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노트8입니다. 노트8의 표면을 제가 깨끗하게 닦아서 천천히 화면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하단부예요.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서 천천히 올려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스크래치가 좀 있죠? 보이세요? 보이시죠? 스크래치가. 천천히 올려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스크래치가. 보이시죠? 지금 이게, 지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크래치입니다. 자, 보세요. 보이십니까? 한달 정도 그냥 필름을 씌우지 않고 썼을 때 표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게 노트8입니다. 자, 이번에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 X입니다. 표면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지나가 볼게요. 지문일 수 있으니까 닦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자, 보셨습니까? 대략 제가 이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 10을 쓰기 전에 제가 아이폰 7을 사용했었는데요. 제트 블랙을 사용했었습니다. 케이스를 전 씌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케이스에 씌워서 사용을 했었어요. 키스가 너무 잘 나가지고 그러니까 스치는 키스입니다. 이 제트 블랙은. 그래서 이 케이스에 담아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제가 분실을 해가지고 지금은 제한테 없습니다. 아이폰 7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이폰 그 X 이제 10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6S, 6 제가 애플사에서 나온 웬만한 스마트폰 사용을 다 해봤거든요. 사실 케이스를 씌우지 않아도 거의 기스가 나질 않습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기스가 나겠죠. 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케이스를 씌워도 높은 곳에서 이제 손에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근데 그냥 우리가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툭 붙들리면은 강하게 이제 바닥에 충격이 가해지는데 케이스를 씌워도 깨지는 폰은 깨집니다.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씌우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씌우지 않고 사용했을 때, 제 느낌은 이제 제가 그랬, 이두개 제품을 제가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사용해 본저 느낌은요, 노트8이, 애플사에서 나온 그 10보다는 기스가 좀더잘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보셔도, 뭐 사용은 얘는 30일이고 15일이지만 사실은 첫주 지날 때 벌써 이펜그저저 노트에는 표면에 이렇게 기스가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전혀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난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땅에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닌 그냥 평상시 실 사용하는 데에는 이 아이폰 이 10은 거의 기스가 안날것 같아요. 안 나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이제 강하게 떨어뜨려서 파손이 나도 별 우르가 없는, 요즘은 다 보험 들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기 때문에 심하게 파손이 나면은 교품 받으면 되니까, 보험 다 들어져 있으니까 분실을 내도 이제 그냥 바꿔주는 마당에 저는 프리미엄 그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월그 보험료가 8,000원인가 그런데 4,000원을 뭐 이제 내주더라고요. 그 통신사에서. 통신사에서 내주는 거지. 내주는 모르겠지. 하지만,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4,000원을 줍니다, 매월. 4,000원을 주면은 140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4,000원에 1년이면은 4만 원, 4만 8,000원이잖아요. 2년이면은, 8만 원? 뭐, 9만 6천 원? 9만 6천 원 정도 되잖아요. 요즘 케이스, 핸드폰, 스마트폰 케이스 괜찮은 거, 글라스 하고, 얘도 한 9만 원 하거든요? 8만 얼마 주고 제가 샀던 기억이 나요. 이 표면이 천연 밴피 가죽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한 8, 9만 원 하거든요? 차라리, 본연의 디자인을 그대로,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다가, 파손하면은 보험 처리해서 교품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보험료를 2년을 계산해봐도 9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용하는 걸로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표면에, 실생활의 표면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고화질 그 카메라로 촬영했는 걸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이폰 X는 그냥 사용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떨어뜨리거나 심한 충격에 의한 파손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면에 그 이제 강도를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내일 모레쯤에 이 스마트폰 케이스는 아니고요, 얘를 그냥 넣었다가 뺐다 할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지갑입니다. 지갑. 이제 천연 이제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인데 그 지갑이 이제 제가 도착을 해요. 걔는 이런 스마트폰에 케이스에 넣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장지갑처럼 사용하는데 그 속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구조더라고요. 그 제품이 도착하면은 그 이제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라기 좀 그렇고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는 지갑. 가죽 지갑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리뷰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